엄마와 아이가 잘 준비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강풍이 아파트 창문을 깨부수며 거실로 들이칩니다. 깨진 창문이 누워있던 아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놀란 엄마는 황급히 아이를 들쳐안고 방으로 피합니다. 간밤 무시무시한 비바람을 맞은 이 집도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라진 건 창문과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강풍에 11층 집 밖으로 추락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가 맨날 세찬 바람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천막을 붙들고 있던 성인 남성조차 종이짝처럼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중국 장시성 난창 등 남동부 지역에 어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풍 황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난창시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비바람에 뽑혀나간 가로수만도 1,600그루가 넘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 오후까지 남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한입니다. 요란한 바람소리와 함께 대규모 모래폭풍이 마을을 휩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황토빛 장막에 덮인 듯합니다. 대낮인데도 컴컴한 탓에 차량들은 전조등과 깜빡이를 켜고 주행합니다. 가시거리는 채 50m도 되지 않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트럭 5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서 올 들어 세 번째 모래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높은 황사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고속도로 폐쇄, 야외 작업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황사는 초속 약 30m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헤이룽장성, 베이징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3제곱미터당 2,5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악 6등급 수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共10多个省份共有扬沙或浮尘天气那么中央气象台也是继续发布了沙尘黄色预警 운전하는데 차선이 제대로 보이기는 하는 걸까요? 지난 26일부터 내몽골고원 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불과 50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거리 풍경과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올해 중국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황사이자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확산한 올봄 첫 황사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황사의 기원지가 몽골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황사의 주범이 중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